안녕하세요. 녹음은 처음 본 사람 줘야겠어. 안녕하세요. 플랫폼 개발 1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원상입니다. 떡눈 QA 팀 고유현입니다. 리니지 2 레볼루션 클라이언트 개발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리니지 2 레볼루션 국내 서버 팀에서 근무 중인 원성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기어 프로그래밍이 가장 강점이 있어서 일부러 자기소개서를 좀 흘렸거든요. 그래야지 면접관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뭐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조금 자기만의 스토리나 강점을 좀 잘 녹여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들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문제점 같은 데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자소서에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사용했던 기술들 그런 것들도 많이 어필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매일 GitHub에 1일 1커밋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성실성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GitHub이라는 개발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하루에 코딩을 한번 하면 칸이 초록 색깔로 칠해져요. 그걸 이제 1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커밋하는 것을 이제 1일 1커밋 1년 동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어요. 거기서 되게 유명했어요. 잔디가 그냥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 동아리 내에서도 되게 유명했거든요. 요즘도 커밋하고 계세요? 네. 오케이. 학생 때는 미래에 대한 좀 약간 불안함이 있어서 뭐 신기술을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가 뭐뭐가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도 가지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식상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C++, CS 기본 지식이나 네트워크 기본 개념, 뭐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수학 이 정도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되고 면접 질문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코딩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백 뭐라든지 그런 데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를 작성을 했어요. 한번 글로 쓰면은 제가 뭘 몰랐던 건지도 알게 되고 그게 좀 뇌에 각인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뇌마블 테스트를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이제 QA 관련해서 좀 많이 공부를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미 현업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고민해 보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마블 단톡이 아마 그때쯤에 콘체 팀방이 맞아요. 제가만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만 들었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 방장님 여기 계셨었네. 출석의 비밀도 아니고 오픈책 팀방 그런 거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기업마다 하나씩 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없으면 하나 만드세요. 지역이 맞는 분들을 모아서 면접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막상 말로 꺼내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오잖아요. 스터디를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따로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고 면접장에 가서는 최대한 자신이 아는 거는 자신 있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만약 내가 모르는 문제다 이러면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깔끔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아는 거에 대해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는 편이 면접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을 시작을 할 때 다 면접관님들 소개를 하셔요. 직위하고 담당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자기소개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정령탄의 저를 비유를 한 자기소개를 준비를 했고 킹오파에서 또 다른 콘텐츠를 저와 비유를 해서 준비를 하나 했고 이제 두 담당 프로젝트 분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다른 자기소개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정령탄 뭐라고 했어요? 궁금한데. 넷마블 네오가 지금은 최고의 층에 있고 가장 높은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올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정령탄이 되겠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약간 오글거려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발뉴스 지금 듣고 싶었어. 그냥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 팀 분들은 사람분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코드의 규모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처음 그런 코드를 보고 부터 많이 났어요. 팀장님께서 실수는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이제 팀장님이나 너희 선배님들이 계시는 거니까 실수 얼마든지 해도 되고 부담감 갖지 않고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입의 이야기를 다들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버 개발자는 프로젝트 개발과 프로젝트 라이브 경험 둘 다 매우 중요한데 이제 넷마블 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서비스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지금껏 개발해온 모든 프로젝트를 다 라이브 서비스까지 성공시킨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서버 개발자에게는 최고의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공통적으로 1년에 25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복지 포인트로 아버지한테 노트북을 선물해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식으로서 좀 뿌듯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 썼는데 저도 아 그리고 그 저희 다방 크다방 아 커피가 굉장히 싸죠. 뷰가 진짜로 좋아요. 약간 부자 된 듯한 느낌. 아마 다들 전례 없이 힘든 취준 생활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물론 다른 직군도 모두 그렇겠지만 특히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은 더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모두 화이팅! 좀 아쉬웠던 게 뭔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팁 같은 거? 그러니까 팁 같은 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리면 말 못했던 팁 같은 것도 얘기해 주는데 아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 메모리 구조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것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프로세스 스레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작업들을 하는 직무다 보니까 그래픽스 관련 지식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 면접 때나 이제 필기 테스트 때 좀 더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고작관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딱딱하고 그러진 않대요.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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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